신기하, 여기 음식 그런 거 냄새 난다. 여기 사람들 싫어하는 거. 저는 냄새에 안 민감해요. 다 냄새 나는 게다 좋아요. 홍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괜찮아요. 뭐 쓸어 넣었죠? 파랑, 호박. 양파랑, 호박이랑, 청양고추. 너 한 포기 다 넣을 친구 한테 놔줘. 자, 훅 넣어. 일단 먼저 한번 부르르 끓여요, 이거를. 이제 끓여. 할머니, 근데 청국장 끓이는데 이걸 먼저 넣어요? 청국장 먼저 안 넣고? 저기 청국장이랑 한약 넣어서 끓이면은 그게 오래 끓으면 청국장 영양가치가 파괴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 끓여서 익었을 때 청국장 넣어서 우르르 얼른 끓여서 얼른 퍼먹는 거야. 청국장을 얼른 끓여가지고 얼른. 나는 이건 처음 한 사실이야. 나도. 보통 청국장 뭐 된장 넣고 이걸 넣잖아. 찌었나? 맛있겠다. 할머니 지금 이거 뭐 넣으시는 거예요? 소금. 아니 소금이래. 고춧가루 좀 넣어야지. 고춧가루. 너무 허옇잖아. 우리는 이렇게 고춧가루 조금 넣었어. 할머니가 되게 매콤하고 칼칼한 걸 좋아하시는 거 그래. 같지. 되게 내가 처음 본 색깔이야. 청국장이. 어떠세요? 됐어 이제. 이제 됐어요? 됐어. 오 난다 난다. 청국장 향이 나요 할머니. 그러면 우리 뭐 할 거예요 이제? 뭐 만들 거? 겉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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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겉절이. 배추 겉절이. 이거 절여 놓으신 거예요? 안 절여 놓으신 거예요? 안 요리 놨지. 생배차지. 들기름 넣을까요? 거기다 넣어. 얼마나? 저 마늘 넣고. 마늘 넣고. 그렇게 많이 넣어. 몇 숟가락 넣을까요, 할머니? 다섯 숟갈? 아이고 또 알아. 아이고 또 알아. 아이고 또 알아. 깨소금도 넣고. 그러면 여기 지금 고춧가루, 들기름, 매실, 롱추객, 마늘, 깨소금. 야, 여기다 이제 버무려. 할머니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 건 손으로 해야 맛있는 게 손맛이 나는 게 숟가락 뒤적뒤적 해야 안 돼요. 싱거운 거 작은 거 먹어봐. 작으면 안 좋잖아, 그지? 딱 좋을 것 같아요. 싱거워야 좋지. 거기다 들깨가루도 넣고. 근데 들깨가루? 들깨가루도 들어가요? 겉절이에? 오, 신기하다. 감자탕 먹을 때만 들어가는 줄 알았지. 그니까. 이게 어떨까 궁금하다. 더 좀 특별한 것 같아. 어떠세요, 할머니? 짭짤하예 뭐. 짭짤하니? 난 배추 안 절이고 하는 것도 처음이야. 응. 근데 오히려 진짜 배추가 살아있는 것 같아. 되게 좋은 냄새 난다. 와. 소고버섯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또 다른 것 같아요, 할머니. 향기로워. 맛있게 진짜. 먹어요. 네.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어떠세요, 할아버지? 아가씨들 했으니까 맛있어, 진짜. 오늘 먹었네. 오, 되게 좋은 냄새 난다. 아주 엄청 고소하네. 진짜 고소하네요. 이제 할머니가 메주콩을 농사도 직접 지으시고 5시간이나 삶으시고 4일 동안 또 띄우셨잖아요. 정성이 들어갔죠. 정성이 들어갔죠. 그렇죠. 네. 와, 너무 맛있어. 버섯도 들어가고 장이 많이 들어가니까 콩도 씹히고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콩을 좀 들지야 씹혀 그렇게. 네, 너무 맛있어요. 웃으셔, 할머니는 막. 안 먹으려고 안 먹겠다 생각한 사람이 더 잘 먹네. 청국장도 이렇게 직접 끓여서 처음 먹어봐요. 진짜? 근데 이런 거 청국장이지만 별로 향이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진짜
이 기술을 많이 좀 이렇게 퍼뜨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피난데도 한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김치찌개 만 있어요. 왜 된장이나 청국장 없냐고 물어봤더니 냄새 때문에 사람들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오, 따봉이죠. 청국장이 맛있